네, 떠들썩한 성탄절도 또 왁자지껄한 연말 분위기도 쉽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. 올 한 해도 코로나19와 씨름하느라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. 부산에 산타버스가 등장해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있습니다. 최위지 기자가 산타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. 왕방울만한 눈, 빨간 코, 하얀 눈을 머리에 인 버스 한 대가 시내를 달립니다.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를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. 빨간 산타복을 입은 기사는 루돌프 썰매를 끌듯 버스를 몹니다. 꼬마 승객들 역시 반응이 뜨겁습니다. 애들도 오기 전부터 그 산타버스가 타러 간다고 엄청 좋아하고요. 와서도 엄청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.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타버스를 시작한 주형민 기사. 좋은 반응을 얻자 버스 회사도 함께 지원에 나섰습니다.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은 이제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쳐있기에 좀 더 정성을 작년보다 더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처음 타보는 산타버스에 어리둥절해하던 승객들.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. 느낌이 나네.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. 어이구, 난 오늘 처음 탔어 이거. 진짜 좋네, 기분이. 우연히 올라탄 이 버스에서 하루 수백 명의 승객이 작은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. 이렇게 창문 가득 승객들이 남긴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. 주로 힘든 시기에 이 버스를 타서 위로받고 간다,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. 올 한 해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산타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.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.